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4주 8자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4주를 사람들한테 이제 봐주잖아요. 상담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보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이 사주팔자 역학 이거는 이제 동양학이잖아요. 동양학. 그리고 이제 서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서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상담 심리학 아니면 카운셀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동양학, 이제 역학 사주팔자를 공부하신 분들이 서양의 카운셀러나 상담 심리학을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서양에는 이제 상담 기법,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여러분 몸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의 학,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도 결국 원리의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서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양에는 하나를 알면 그 다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의 학문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동양의 학문은 하나 안다고 그 다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것도 알아야 되고 중간 것도 알아야 되고 뒤에 것도 알아야지 문제 하나가 풀리는 이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하늘은 어떻습니까? 꽉꽉 채워져 있죠. 근데 동양 하늘은 어떻습니까? 공백이 엄청나게 많죠. 뭐 어쩌면 이제 공백의 그빈 공간의 미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백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동양학에서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학을 하는 거죠. 사주팔자 역학을 공부하는데 상담 기법은 서양이 조금 동양학보다 좀 뛰어납니다. 좀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서양의 상담 기법, 그거를 좋은 거로 우리가 가와서 쓰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자기들이 전유물도 아니고 또 사주팔자 역학도 우리들이 또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걸 또 서양에서 가져가가지고 되게 이제 그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의 최고 지금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IT 산업,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 이렇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정신, 철학은 노자 철학입니다. 노자. 여러분, 노자 하면, 동양의 노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도덕경. 도덕경. 그러니까 도덕경이 서양의 실리콘밸리의 그 지금 이제 그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게이 노자 철학 바로 도덕경을 이 중심으로 이게 펼쳐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과학이 지금 현재 최첨단 과학이 사실은 2500년 전에 노자의 도덕경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사주팔자 배우고 역학 배우고 동양학 배우는데 왜 서양의 상담 기법을 쓰느냐? 그게 그겁니다. 이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우선 이제 사주 예제를 하나 꺼내보죠. 보자. 뭐 이렇게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주를 우리가 볼때 이제 동양의 상담 기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동양적인 거, 가장 한국적인 거 그런 상담 기법은 뭘까요? 철학관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 이걸 볼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선생님, 나온 대로 다 말해주세요. 나온 대로 다 말해주세요. 그걸 저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고객이 그렇게 원하니까 나온 대로 다 말했죠. 뭐 여기 사주도 이야기하고 대운도 이야기하고 해운도 이야기하고 월운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날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한명 사주 보는데 이제 저는 거의 옛날 같으면 요즘은 한 20페이지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노트 한 권이었었어요. 사람 하나 보는데 나온 대로 다 말하니까 다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말하는 것보다 이제 적는 걸,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글로 적다 보니까, 뭐좀 얇은 노트 한 권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온 대로 다 내가 말한다고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헛고생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관 같은 데 가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궁합. 근데,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 아드님은 이제 뭐 어디 우리나라 명문대 뭐 어디 하고 계시고, 첫 아드님은 그거 하고 계시고, 이제 둘째 아드님은 뭐또 명문대 뭐뭐 해가지고 이제 둘다 빵빵해요. 장래가 아주 촉망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남편은 이제 또좀 유명한 병원 원장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 두 명인데 한 제가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제 궁합 봐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아드님 두명 궁합 보는데 거의 한석달 걸렸습니다. 석 달. 그리고 이제 석달 걸린 이유가 왜냐면 200명하고 한 명하고 200명 여자하고 궁합을 보는 거예요. 또한 명하고 200명 여자하고 이제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여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마담 뚜가 있답니다. 이제 그 조금 이게 부유층 자제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마담 뚜 수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한 서너 달 정도를 막 계속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것만 좀 해주시면 뭐 이제 뭐 하여간 샘 하는 일을 크게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가 제가 순진하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그한 서너 달 동안 석달 정도 동안 이제 제가 그걸 다 봐줬습니다. 봐줬는데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제한테 큰 도움을 주셨죠. 칼국수 1인분에 2,500원짜리 한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궁합은 절대 안 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뭐 앞으로 뭐 크게 도와주겠다. 그말 자체를 저는 잘안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은 나온 대로 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이게 이제 동양의 상담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 가게 되면 이제 그걸 혹시나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이제 동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오만 때만 걸말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일단 여러분들이 지치죠. 예, 두 번째 이제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여러분도 많은 걸 이야기를 하니까 왜 나온 대로 다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많은 걸 말하다 보면 지치고 듣는 사람도 많은 걸 듣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더 확실하죠. 상대방들이 문제를 해결을 전혀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 싸잖아요. 몇만 원만 주면 되니까 막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뭐 10군데 뭐 20군데 갑니다. 예, 10군데 20개.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아주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적천수를 공부했고 어떤 분들은 자미도수를 공부했고 어떤 분들은 명리학을 공부했고 어떤 분들은 육임을 공부하고 어떤 분은 뭐 주역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시각 이제 본그 시각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주를 보는 사람은 기초 지식이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만 달랐지 우리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역학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한 학문, 자기가 공부한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특히 사주팔자 상담을 할 때는 동양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동양식으로 하면 너무 그저 태평스러운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식 상담 기법 이제 그 상담 심리학 이제 이런 이제 기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서양은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자, 이제 서양 이 상담하는 이제 회사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회사죠. 맥킨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맥킨지라는 회사는 이제 보통 기업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맥킨지 회사 그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그 회사가 하는 일들 이런 책들을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업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기업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법인들, 이제 기업도 법인, 이제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법인이잖아요. 이제 그 법인 자체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기업이 점점점 가다 보면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직원들이 3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그 기업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명 할 때는 뭐 이제 뭐한 명이 다 하니까 뭐 완전히 세 명이 뭐 거의 멀티미디어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니까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3,000명 뭐 3만 명 이래 돼 버리고 나면 이제 기업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랍니다. 근데 그거를 그 기업 속에 그 기업의 그 이제 직원들은 그 문제를 발견을 못 하죠. 왜? 옛날부터 젖어온 습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문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맥켄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운슬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팀들을 보내요. 이제 몇 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계속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담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저, 뭐, 완전히, 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돈들을 받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도 이제, 이런 기업 문제들, 이제 고민들, 이런 걸 이제 할 때는, 맥킨지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맥킨지의 첫째 그게, 어떤 기업이 자기들한테 상담을 했다 하는 걸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맥킨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맥킨지에 상담받았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왜? 맥킨지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상담을 받았다 어쨌다 하면 그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만약에 소문이 나고 그러면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주 상담하는데 그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면 절대 고객의 그 상담 내용을 다른데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맥킨지가 저한테 상담했던 그 회사 이야기를 말안 하듯이 여러분도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우리는 예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맥킨지는 어떻게 사람들을 상담하느냐? 딱세 가지로 상담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맥킨지 상담 방법은 일단은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그저 상태에 있는가 상황을 먼저 딱 파악을 해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면 문제점들이 도출되죠. 예, 문제점. 이 회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세 번째, 맥킨지의 그 이제 이 팀들이 그 해결 방법을 자기들이 찾아내 가지고 기업에다가 알려줍니다. 이제 첫째 상황 파악, 두 번째 문제 도출, 세 번째 해결 방법. 딱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자, 이 사주를 볼때뭘 해야 됩니까? 일단 상황,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이 사람이, 자, 이 사주가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주인가? 뭘, 뭐, 편제를 시신으로 쓰느냐?
그다음에 뭐 비경급제를 희신을 쓰느냐, 편제가 귀신이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제가 귀신이에요. 편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이 틀었다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봤다. 그냥 돈 나가는 거예요. 또 옆에 또 도둑이 하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 상황을 먼저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 파악을 할 때 대운도 현재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요 대운에 와 있죠. 요 대운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가? 현재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그리고 1년 운을 봐야 되죠. 1년 운에서 올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파악하는데 10분가 되겠습니까? 20분가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살펴야 되거든요. 네. 차분하게 하나하나 살펴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뭐 대충 뭐 지가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다 이거 어떻게 탁 보고 그냥 금방 합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살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파악이 되죠. 상황이 파악이 되면 문제가 도출되죠. 이 사람은 현재 돈 문제다. 이 사람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한 3-4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지금 어려워. 3-4년 뒤에는 회복도 안 되고 완전히 그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일단 상황 파악. 두 번째 그 문제를 도출해서 상대방한테 글로 말로 하지 마십시오. 말로 글로 어느 정도 적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들을 다 기억합니까? 글로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말로. 왜냐하면 글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는 당신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 운으로 볼 때. 그리고 이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4년 뒤에는 그때풀 수 없는 상황까지 가라고 문제를 확실하게 도출을 시켜요. 예,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직원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지금 사업을 접어야 돼. 안 그러면 업종을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뭘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킨지의 3개 상황 먼저 파악, 두 번째 문제 도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운으로 볼 때 사주팔자로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맥킨지의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 세 가지 방법 이게 이제 털이에요. 털.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이제 그 떡 모양 같은 거 만들 때 탁 털 안에 넣으면 그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이 털을 털 안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온 거 오만 그때만 거 제가 말했죠. 오만 그때만 거 말 다 하니까 칼국수 한 그릇 사줍니다. 그래서 오만 그때만 거 말하면 첫째 여러분이 피곤하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이 피곤하고 셋째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자 제가 그 상담 기법 세 가지 기법 이 털 안에 넣어서 상담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 뒤에 또 이제 의식 수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수준이 비슷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 막 끓이고 있어요. 허우적 끓이는데 여러분도 수영을 못해. 이 사람도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빠졌죠. 둘 다 수영을 못하면서 허우적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람도 수영 못 해가지고 허우적 끓이고 여러분도 수영 못 해가 허우적 끓이는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빠져 죽습니다. 둘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되죠. 상대방들이 허우적 끓이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억수로 잘하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니면 웃기라든지 뭐 이런 걸 던져가지고 땅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기 그 능력이나 이 수준도 모르면서 같이 막 급하다고 들어갔다가는 둘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의식 수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높이는 방법,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마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어떻게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동양화 이제 학문은 동양학이 좀 멋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담 기법은 서양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상담을 제일 잘하는 맥킨지, 이제 맥킨지의 상담 기법은 그거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절대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다. 상황을 도출시키고 파악을 하고 문제를 도출시키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것.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돼가지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